먼저 바구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드드 렉탱글스를 선택하여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위스는 55, 하이트는 33, 코너 레디우스는 5를 입력하여 도큐멘트 하단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개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가이드 중앙에, 세로 중앙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위스는 67, 하이트는 6, 레디우스는 10을 입력하여 명 칼라 M40, Y40을 지정합니다. 렉탱글 툴로 바구니 하단에 클릭한 후에 위스는 57, 하이트는 11을 입력하여 그리고 명 칼라는 흰색, 테두리는 C60, M50, Y50, K20을 지정합니다. 트록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하고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한 후에 대시는 3pt를 입력해 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가로만 확대한 상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on Uniform에 클릭한 후에 Horizontal을 130, Vertical은 100을 지정하여 카피를 누릅니다. 오렌지에 Send to Back을 클릭하여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리본의 뾰족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Text에 Add Anchor Point로 고정점을 추가해 줍니다. 상단으로 약간 이동한 후에 Direct Selection 툴로 세로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Shift를 누르고 선택해 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 85%로 축소를 하여 뾰족한 부분을 완성해 줍니다. 다음은 마름모 형태를 그려서 바구니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은 투명으로 지정하고 명 칼라는 C10, M100, Y90, K10을 지정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정사각형을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Selection 툴로 조절점의 외곽에 드래그하여 회전할 때 Shift를 눌러주면 45도 단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마름모로 만든 후에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나란히 복제합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주면 반듯하게 복제가 됩니다. Ctrl D를 눌러 5개의 마름모가 되도록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서부터 4개를 Shift를 누르고 다중 선택하고 Alt를 동시에 눌러 약간 어긋나도록 하단에 그림과 같이 복제를 해줍니다. 나머지 마름모 형태도 모두 선택하여 Ctrl G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 선택 툴로 모두 선택하여 얼라인에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중앙에 맞춰줍니다. 자, 이제 바구니의 손잡이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세로 중앙에 Alt를 눌러 클릭하여 Width는 50, 하이트는
45, 코너 레디우스는 13을 입력하여 그립니다. 면을 업되고 테두리는 M80, Y40을 지정합니다. 트럭의 두께는 10포인트를 적용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오픈 패스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오픈 패스로 된 상태에서 Ctrl C를 눌러 복사를 한 후에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Ctrl 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테두리의 색상을 M60, Y50으로 지정을 합니다. 테두리의 두께, 스트로크의 두께는 12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한 후에 대시는 OPT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잡이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을 지정하여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이제 딸기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도큐멘트에 클릭하고 위스는 30, 하이트는 35, 코너 레디우스는 12를 입력하고 이미 색상을 지정하는데요. 이때 앞서 지정한 대시드 라인이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값을 초기화하는 팁으로는 툴박스 하단의 기본 색상에 해당되는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클릭해 주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4개의 앵커 포인트를 그림과 같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의 스케일을 50%를 지정하여 축소합니다. 뾰족해진 부분은 컨버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서 조정을 해주는데요. 드래그할 때 이렇게 패스선이 꼬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펴서 둥그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면 칼라는 투명하게 하고 그라디언트를 보면 왼쪽은 M20, Y20을 지정했고 오른쪽은 M100, Y80을 지정했습니다.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타입은 레디아를 지정을 합니다. 그라디언트의 중앙을 이동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중앙 지점을 왼쪽 상단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또는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의 분포를 조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딸기를 의인화하기 위해서 눈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면 칼라를 검정으로 테두리는 어둠을 지정하고 엘리프스 툴로 Alt와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눈의 형태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 눈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눈과 눈 사이에 정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명칼라 없음 테두리만 든 상태로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여 딜리트를 눌러 오픈된 패스를 만듭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EPT를 지정하고 끝 단면의 모양을 둥그렇게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선을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정원과 입 모양을 선택하고 고르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얼라인 패널에 호리젠탈 디스크리트 센터를 클릭하여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딸기 씨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테두리 없음 스트로크 명칼라는 흰색으로 하여 오른쪽에 긴 타원을 그려줍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여 뾰족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Alt를 눌러 하단과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복제하여 배치하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바운딩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스타트를 선택하고 딸기 상단에 클릭하여 Radius 5는 8, Radius 2는 4, 포인트는 12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별 모양을 그립니다. 명칼라는 C50, Y100을 지정하고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Distort and Transform에 트위스트를 지정하여 60도 입력하고 그림과 같이 이렇게 비틀어진 형태를 만듭니다.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세로의 높이를 줄이기 위해 Ctrl 누르고 Selection Tool 상태로 전환이 되면 이렇게 바운딩이 표시가 됩니다. 상단 중앙의 점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세로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이제 줄기 부분을 그릴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도 되고, 리벅스의 아크 툴을 사용해서 그려도 무방합니다. 드래그하여 곡선의 형태를 그리고 선의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C60, Y100, K2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4pt를 설정한 후에 끝 단면의 모양을 둥그렇게 라운드 캡을 지정하겠습니다. 선을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딸기의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딸기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바구니의 형태 안쪽에 배치하고 어레인지의 샌드 투백을 이용하여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70%를 입력하여 카피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양 옆에 있는 식물의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 위스는 3, 하이트는 9를 입력하여 세로로 긴 타원을 그립니다. 색상은 앞서 지정한 C60, N20, 20, Y100을 지정해 줍니다. 이쪽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 Convert Anchor Point를 선택하고 타원 상단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Selection Tool로 면을 선택하여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때 입 모양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스케일 2를 클릭하면 하단의 고정점을 축으로 해서 크기 조절이 됩니다. Non Uniform에 클릭한 후에 Horizontal은 100, Vertical은 80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고 하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45도를 지정하고 회전해 줍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 Rectangle 툴을 리플렉트 툴을 선택한 후에 하단에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나란히 복제하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아크 툴을 선택해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줄기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색상은 잎사귀와 동일한 색상을 줄기색으로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에 바구니 손잡이 왼쪽에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60, M20, Y100. 두께는 1pt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룹으로 묶인 잎사귀 형태를 선택하고 크기를 단계적으로 줄여 복사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 80%를 지정한 후에 여기서 아크를 이용해서 줄기 부분을 그렸는데요.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스킨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는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제한 후에 Ctrl D를 한번 눌러 반복 복사합니다. 가장 작은 잎사귀 형태를 상단에, 중간 형태, 중앙에,
가장 큰 형태 하단에 배치하여 각각 조절점을 드래그하고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밑에 줄기는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룹 셀렉션으로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3개 잎사귀와 줄기의 형태를 같이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어레인지에 Send to Back을 클릭하여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Reflect Tool을 선택하고 세로 중앙의 가이드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거나 또는 클릭한 후에 뒤집듯이 드래그하면서 Alt와 Shift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이 방법이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구니 중앙에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Ctrl T를 하여 캐릭터 패널을 꺼내놓고 글자의 폰트는 아리얼체, 스타일은 레귤러, 크기는 19pt를 지정을 하고 면의 색상은 CMYK 각각 60, 50, 50, 20을 지정하여 바구니 중앙에 글자를 배치합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최종적인 저장을 통해 저장한 후에 답안 전송을 눌러줍니다.